조주종심의 손시 12시가 멍청이의 노래 12번째 편입니다. 열둘 한밤중 생각은 잠시도 멈추지 않아 출가한 수행자 가운데 나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되리? 맨 흙바닥에 다 헤어진 깔자리, 느릅나무 목침에 이불은 전혀 없네. 불전에 피울 향조차 없으니, 채 속에 쇠똥 타는 냄새나 맡을 뿐이네. 차시 반야자입니다. 심경하증 득잠지 사량천하 출가인 사주지 능욕이 상탑상 판옥회 노유목침 전무피 존상불소 안식향 회리유문 우본기 여기서 반야자는 밤 12시경을 말하고 노패는 갈대나 대나무로 엮어 만든 깔개를 말합니다. 유는 느릅나무 피는 덮고 자는 이불을 말합니다. 안식향은 좋은 향에 한 가지고, 무는 냄새를 맡다는 뜻입니다. 멍청이의 노래는 선승의 하루를 읊은 시입니다. 청승맞은 신세타령 같지만, 그러나 깨달음의 경지마저 벗어나버린 평상 심시도의 세계를 옳고 있습니다. 조주는 120세를 살고 간 선생입니다. 40년은 참선, 40년은 운수행각,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제자 지도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보라 그의 무르녹은 경지를 무르녹을 대로 무르녹아 차라리 바보스럽기까지 한이 천진무구한 노인을 생각은 잠시도 멈추지 않아 출가한 수행자 가운데 나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되리 맨 흙바닥에 다 헤어진 깔자리, 느릅나무 목침에 이불은 전혀 없네. 불전에 피울 향조차 없으니, 채 속에 쇠똥 타는 냄새나 맡을 뿐이네. 조주종심의 12시가 멍청이의 노래 마지막 편이었습니다.